안녕하세요, 에어컬러예요. 이번 시간에 이렇게 색상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참 예쁘죠? 자, 오늘 드디어 오일 파스텔 도착했습니다. 사실 태어나서 미술 재료를 제대로 산 적이 거의 없어요. 오일 파스텔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접했던 재료라서 참 설레었습니다.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서 도착이 됐고요. 이게 뭔가 나무 느낌이 들죠? 근데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이건 완전 100% 원목은 아니에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이렇게 깨지지 않게 완충제를 좀 깔아두셨더라고요.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와우,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약간 어릴 때 크레파스라고 하죠. 이런 크레파스 재질인 것 같은데 오일 파스텔은 또 어떤 걸까? 유튜브 방송 보면 이런 걸로 참 예쁜 풍경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.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거의 어릴 때부터 만화 습작만 해왔지 이런 미술 재료들을 다양하게 써보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설레입니다. 자, 그럼 제가 얼마 전에 구매했었던 캔손 300g 수채화 용지에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. 좀 끄적끄적 그렸던 건데 여기에 이 수채화 용지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